아 정말 다 보고 싶은데 화상으로라도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선생님도. 코로나 빨리 끝나고 봤으면 좋겠어요. 예,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. 그동안 학업의 공백이 많았는데 온라인 수업으로 개학한 이후에는 그동안의 공백을 충분히 메꿀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과 여러 과목 선생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서 네, 실시간으로 채팅을 활용해서 형성평가 과정이 있으니까요. 되도록이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네, 클래스룸에 링크를 타고 오시거나 아니면 메뉴에서 행아웃을 눌러서 행아웃으로 들어오세요. 오늘은 거듭 제곱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업을 만약에 계속 멈춰져 있으면 어떻게든 다른 학생들은 또 사교육 쪽으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. 그럼 수업 공시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 있는 시간에 온라인을 계약을 함으로써 집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떠나서 다른 사회생활에 나가도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런 걸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. 학교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. 그렇죠.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.